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위장병에 좋다고 알려진 추궁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7년이 넘는 사업 기간과 40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업 효과 검증도 어려워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에 정비 사업이 시작된 추궁 약수터. 하지만 지난해까지 군데군데 흉물로 방치된 빈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은 모두 뜯겨져 나갔고 미닫이 문도 철거됐습니다. 이 유리문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통해서 이곳이 식당으로 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슬고 갈라진 흉가로 방치된 곳만 해도 10여 채. 그게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섬찟섬찟하대요. 철거 보상 문제로 7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올해 또 가봤습니다. 추궁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건물들이 방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나무를 심는 조경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춘천시는 주차장과 등산로를 정비했고 소공원과 조격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4동과 식당 2동을 지어 약수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들인 예산이 40억 원. 여기에 나무를 심는 조경공사를 하는데 3억 원을 더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약수터 주변 정비가 장기간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옛 명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빨리 그 공사를 다 해서 깨끗하게 해놨으면 그때 많은 슬럼도 뭔데 저렇게 뭐 귀신 나올 것처럼 해놓고서는 누가 올 때를 봐라. 게다가 뻔한 소공원 조성 등으로 추곡 약수터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확실히 줄었어요? 줄었지. 그래요? 줄었지. 어떤 옛날 그 정취를 네. 사라져서? 맞아. 그 정취가 없어서. 40억 넘게 들인 사업 효과를 검증하려면 최소한 약수터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지만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관광지로 지정해 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광객 집계 등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큰 돈을 들였지만 주민 호응은 기대에 못 미쳤고 관광 휴양형 명품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뤘는지도 검증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달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강원도 차원의 명확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강릉의 한 보신탕집. 그런데 점심시간 손님들이 찾는 메뉴는 대부분 닭곰탕입니다. 개 식용 논란이 계속되고 식용 금지 법안까지 통과되자 업종 전환도 준비 중입니다. 갑자기 이제 업종을 바꾸면서 이제 닭곰탕하고 보양탕하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뒤에는 못하니까 손머리 굽밥으로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달 9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 동안의 처벌 유예 기간에 둬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대비책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식용 전 유통업체나 음식점 등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고 지원 방안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밑그림도 아직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나 이렇게 좀 그런 계획이 아직은 안 잡혀 있어서 나와 있는 조례나 이런 거 만들어진 건 저희가 쪽이 없어서 아직 뭐 지원이나 이런 방안은 현재는 없어요. 관련 업계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강원도 내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63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3만 마리 정도입니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보상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주장대로라면 사육 농장 보상비만 해도 550억 원에 달합니다. 3년 뒤 음식점 업소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반발도 우려됩니다. 뭐 돼지 안 먹는 거 다 똑같이.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러는 개가 분리돼 있잖아. 육견하고 애완용하고는.
법안에는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올림픽 때도 강릉과 평창 보신탕 업소의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국 지역 MBC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차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놓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대전시가 전화번호 대신 개별 QR코드로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불편함과 우려도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 대부분 앞 유리창에 운전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나 접촉 사고 등 운전자와 연락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남겨두는 건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큽니다. 요새는 그 임시 번호 그런 걸로도 많이 표시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니까 지금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대전시가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차 안심번호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 가입을 한 뒤 개인별 QR코드를 받아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겁니다. 제 정보로 발급받은 QR코드입니다. 이렇게 차 유리창에 붙이기만 하면 간단하게 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연락이 필요할 때 QR코드를 인식하면 차량 이동 요청이나 피해 상황 알림을 선택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때 발신번호도 대표번호로 표시됩니다. 개인정보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이마저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바꿔치기에 악성 링크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 이른바 큐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문자 발송만 가능한 점도 문제입니다. 문자와 그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대표번호를 그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상 그 또 문제가 있어갖고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전시는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5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강릉, 춘천, 홍천 등 전국의 12개 모든 군병원에 복잡한 출입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는 지난해 2023년에서 2027년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세워 2029년까지 의무사 예하 모든 군병원의 영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사는 군사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외부인을 통제하고 CCTV와 보안 요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세운 뒤 민간인 출입 절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도내에서 22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본교 11곳, 분교장 11곳 등 모두 22곳이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는 본교 15곳, 분교장 4곳 등 19곳이었습니다.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2021년 16곳, 2022년 18곳, 지난해 20곳이었습니다. 강원도 내 9개 학교가 일반인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춘천시 충성중학교를 비롯해 철원동송초, 철원고,
철원여고와 인제남초, 인제중, 인제고, 양양초, 양양중 등 9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 채용과 보험 가입 비용 등을 부담해 방과후 시간과 주말, 휴일에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인 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도가 봄철 농기계 순화 수리를 진행합니다. 도내 4개 수리업체와 차량 5대로 4개 반을 구성해 인제군을 시작으로 3월 20일 홍천까지 4주 동안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농기계 점검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로 트랙터와 이안기 등 봄철 이용도가 높은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 공장으로 이동해 점검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신축 공사장을 다니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사업 노동조합 소속 본부장 유모 씨와 부본부장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원주의 대학 강의동 신축 공사장 등 6곳을 다니며 건설사에게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한 곳에는 확성기 설치 차량을 이용해 소음을 일으키거나 건설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4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 시군들의 행정처분 횟수가 지난해 연간 행정처분 횟수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 전자 민원 시스템을 통해 도내 시군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전체 4건이었던 속초시는 2월 25일 기준 일반 응시점 3곳과 단란주점 1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2건이었던 춘천시는 올해 7건, 지난해 1건이었던 태백시는 올해 2건, 지난해 1건도 없었던 철원군은 올해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공개했습니다. 도내 전체 시군의 경우 지난해 연간 80건이었지만 올해 2월 23일 기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공단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급경사지와 재위험지구 대피소 등 강원도 290곳을 포함한 전국의 1,032곳을 살필 계획이며 해빙기 급경사지의 낙석 위험 요소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간단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과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응급 조치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4월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한 농가에 0.1에서 5헥타르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무농약, 유기농 등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1헥타르에 3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시군에서 5월까지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강원도가 설악권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래산업국은 현재 속초시에 한 곳뿐인 수소 충전소를 속초 종합운동장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수소 충전소가 모두 12곳이 있으며 도내 수소 차량 수는 2,900여 대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 채취를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로쇠 수액 양여 마을로 수액 채취 호스와 집수통의 위생 관리, 수액 판매 용기와 채취 구멍 기준 준수 여부, 수액 채취 뒤 사후 관리 등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26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 11만 4천 리터를 양여했고
올해는 22개 마을에 10만 9천 리터를 양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습니다. 강원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내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미세먼지 측정자료 공동조사와 연구, 도내 미세먼지 특성과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공동연구, 시설과 인력 교류 등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8일까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기업은 150곳 모집하고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개 이상이 협업한 기업은 모두 19곳 선발해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별과 협업 기업 모두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참가가 확정이 되면 사업화 지원금과 각종 역량 강화 교육 혜택이 제공됩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강원도 내 등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유인 등대인 속초와 강릉 주문진, 동해 묵호 등대 세 곳에 대해 이용 만족도를 비롯해 시설물 유지와 안전상태, 직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해수청 홈페이지 QR코드 스캔으로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됩니다. 인제군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율 1%의 융자 지원 사업과 대출 이자 차익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18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15억 원 투입합니다. 융자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2년 거치 3년 군분 상환을 조건으로 농어업인은 대출 한도 최대 2천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습니다. 또 농어업인은 최대 4%, 소상공인은 최대 6%까지 연율 1% 이자를 제외한 차익을 지원하는 이자 차익 보전 사업도 실시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괜찮은 작업실 성과 공유회가 열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된 두 개 팀이 춘천 동면 진해리와 상권리 마을의 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 활동과 전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